네, 그럼 챕터 4입니다. 챕터 4. 예, 고대 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분과 고분 벽화에 대한 건데요. 이제 뭐 고분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통일 신라, 발해까지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 보면요. 일단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자, 우리가 뭐 교재를 보시면 아마도 그 양식이 나올 텐데 뭐 간단하게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해서 돌을 이렇게 돌로 봉분을 쌓는 이런 형태가 바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라는 게 있어요. 장군총. 자, 근데 이게 초기 때 무덤인데 요게 이제 백제 초기 때 어떤 무덤? 한성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백제 초기 수도가 한성이잖아요. 그 한성에 있었던 그 수도 한성에 있었던 위례성에 있었던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그 양식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딱 보면은 뭘로 파악할 수 있냐? 아, 바로 고구려 초기에 바로 고구려 세력이 어디로 넘어왔다? 백제로 넘어와서 이제 한강 유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백제를 결국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국 세력이 바로 고구려 계통의 인물이구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좀 체크해 둘까요? 그래서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 백제 초기 무덤 양식인 역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요게 이제 같은 양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자, 보시면요. 그다음에 후기로 가면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은 뭐냐면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요. 굴이 있는 거야. 굴이 있는데 굴로 딱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보인다? 예, 돌로 만든 방이 있는 거죠. 굴로 들어간다. 굴 스타일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돌방으로 이제 구성된 거죠. 돌방으로 구성된 거. 이거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강서대묘 뭐 무용총, 쌍용총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장군총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강서대묘의 뭐 사신도 벽화라든가 무용총에 있는 그림 벽화들, 그다음에 뭐 쌍용총, 보시면 뭐 쌍용총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의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굴식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입구가 있으니까 도굴꾼들이 이걸 도굴하기가 매우 쉬워요. 도굴이 매우 쉬워갖고 껴묵거리. 이제 보통 왕이 여기서 잠드는데 왕의 관이 있는데 왕의 관과 함께 옆에 왕의 부장품들을 이렇게 같이 묻어두는 껴묵거리 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 털어간 거죠. 누가? 도굴꾼들이. 그래서 안에 있는 부장품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벽에 있는 벽화는 뜯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벽화는 뜯어갈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주로 이제 벽화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벽화가 많이 남아있다. 벽화도 이제 사실은 뭐 초기 때는 주로 이제 뭐 인물도라든가 인물도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점차 추상도, 그러니까 사신도 같은 그림들도 많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여기에는 뭐 인물도도 그려져 있었고 뭐 사신도도 그려져 있고 다양한 그 사진 우리 벽화들이 그림들이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서대묘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사신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개의 방위신들이 있잖아요. 청령도, 그다음에 백호도, 그다음에 주작도, 뭐 현무도 하듯이 요거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출제가 많이 되니까 우리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벽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교재에 있는 어떤 벽화들을 한번 좀 여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웅진시대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점차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웅진시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후에 웅진을 천도한 다음에 공주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 공주 지역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어요. 공주 지역의 송산리 고분군에 요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이 벽돌 무덤이 있단 말이죠. 웅진시대 때는 일단 뭐 고구려처럼 똑같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합니다. 똑같아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똑같습니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이게 공주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다. 뭐 무령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고 벽돌 무덤이라는 거예요. 벽돌 무덤. 요건 무슨 형식? 중국 남조의 영향. 남조 중에서도 이제 양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양.
남쪽의 왕조의 중에서 양이란 나라의 영향을 좀 받아갖고 만들어진 벽돌 무덤. 우리나라는요, 벽돌 무덤 양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이는, 당시 우리 역사에서 보이는 벽돌 무덤은 다 중국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연석들이 많아갖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성을 쌓거나 뭐 무덤을 조성하거나 할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기존에 있는 자연석을 좀 깎아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흙이 많기 때문에 그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갖고, 흙을 구운 벽돌로 이제 성을 쌓거나 고분을 이게, 무덤을 조성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 무덤 하면,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중국의 양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삽입시대로 가면서, 삽입시대로 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거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때 벽돌 무덤은 그래서 웅진시대 때 보이는 요게입니다. 무령왕이 웅진시대 때잖아요. 그 삽입으로 옮긴 게 언제죠? 무령왕 다음이었던 성왕대 가서 이제 우리가 옮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굴식 돌방 무덤 스타일. 그 부여에 있는 능이 많은 지역이에요. 능이 많다 해갖고 능산이라고 불리는 부여에 있는 능산리 고분군에 이런 벽돌 무덤, 이런 굴식 돌방 무덤들이 대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성시대 때는 일단은 고구려 영향을 받아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러면서 웅진으로 옮긴 다음에는 구식 돌방 무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벽돌 무덤이 일부 발견된다. 벽돌 무덤이 무령왕릉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무덤을 얘기할 때 무덤할 때 이제 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 차이가 뭐가지 있죠? 요거는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 왕급 무덤 중에서도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일 때는 릉이라고 붙여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성덕대왕 릉, 그 다음에 무령왕 릉 하듯이 주인을 알 수 있는데, 총은 분명히 왕의 무덤인 것 같은데 주인을 몰라요. 이게 여기에 누가 묻혔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보통 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묘는 일반 사람들의 무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무덤을 묘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김유신. 물론 그분은 이제 신라의 귀족이었죠. 그렇지만 왕이 아니니까 묘라고 한 거예요. 김유신 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게 이렇게 발전했다. 요거 좀 잘 볼게요. 무령왕릉뿐만 아니고 다른 하나의 그 벽돌 무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유행합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 유행을 했다. 요거 좀 독특하죠? 역시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죠. 돌무지 덧널 무덤에 유행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 하면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볼 수 있는 그 황남대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게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은 요게 이제 왕의 관이 있어요. 이게 왕의 관이 있고, 왕 옆에, 관 옆에 역시 왕의 껴무거리가 있습니다. 껴무거리 같이 묻어두죠.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덧널에다가 이렇게 딱 관을 짭니다. 여기에는 왕의 무덤, 관, 요거는 껴무거리, 요거를 나무 널로 이렇게 쫙, 요게 딱 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회로 딱 해갖고 돌로 이제 쌓습니다. 돌로 봉분을 쫙 쌓아요. 그 다음에 돌이 흘러내지 않게 석회를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흙으로 봉분을 쫙 쌓아요. 흙으로. 여긴 돌이 있고, 여긴 돌이 막 이렇게 있고, 돌로 이제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으로 이제 봉분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올리는 거, 봉분을 다시 한번 쌓는 형태. 요게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러니까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덧널을 여기다가 덧널에다가 왕의 관을 집어넣는다 해서 돌무지 덧널 무덤. 자, 근데 여기는 딱 봐서 지금 제가 그림이 뭐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딱 보면 어때요? 입구가 없어. 입구가 없다 보니까요, 도구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거 연구차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여기 부장품들을 꺼내 온 거지만, 일단 도굴꾼들의 도굴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성형 스타일을 보더라도 벽화는 있을까 없을까, 방이 없기 때문에 덧널에다가 이거를 관을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벽화도 없습니다. 일단 벽화도 없고요, 그 다음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왕의 부장품이라고 하죠. 이게 왕의 부장품들을 껴묵거리라고 해요. 껴묵거리가 다수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겨문거리가 다수 발견됐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을까요, 혹시? 다수 발견됐다. 자, 이 덧무지 덧널 무덤에 해당하는 무덤들이 어떤 게 있냐. 천마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남대총, 그 다음에 금관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마총은 천마도가 발견된 곳이고요. 금관총 같은 거는 이제 왕의 금관이 발견된 곳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 호우총 같은 것도 있어요. 호우총은 뭘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는데, 호우 들어봤죠? 예,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곳입니다.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그 무덤이 호우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 수는 없어요. 주인을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지. 알겠죠? 이렇게 천마총.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천마도를 잠깐 볼까? 천마도.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돌무지 덧날 무덤에는 벽화를 그릴 수 없다라고 됐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의 안장 옆에다가 진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 안장 밑에 이제 배를 가리는 배 가리개예요. 그러니까 안장이 있으면 안장 밑에 쫙 배를 가리게 넣는 거죠. 요거를 이제 막을 장자에 진흙 니자를 써갖고 장리 또는 뭐 다래 이렇게 합니다. 장리 또는 다래라고 하는 거지. 요거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벽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로 가면 불교 영향으로 화장이 많이 유행합니다. 아, 화장, 열반하는 거죠. 화장. 뭐 대표적인 화장을 한 왕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문무왕. 문무왕은 자기가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화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무대왕이죠. 거기다 이제 뿌린 거예요. 알겠죠? 뭐 왕의 이제 그 사리 같은 것들을 이제 뿌린 거죠. 화장을 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문무대왕암 이렇게 있죠. 문무대왕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문무대왕암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자, 신라도 역시 통일 이후에 고구려하고 백제 스타일을 받아들여갖고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한다면 규모는 점차 작아졌어요. 인대보다 백제 고구려 때 굴식 돌방 무덤 규모는 작아졌으나 요게 특징이죠. 둘레돌의 12지신상을 조각했다. 이거 나와요. 아, 둘레돌의 이게 뭔 뜻이냐면 굴식 돌방 무덤인데. 무덤이 있으면 여기다가 둘레돌을 이제 쌓아요. 둘레돌. 이 둘레돌에다가 이제 둘레를 돌리는 둘레돌인데 둘레돌에다가 이제 각각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신상을 하나씩 다 조각해요. 동물들의 그림을 다 조각했다. 요 대표적인 게 김유신의 묘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괴릉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아까 릉은 분명 주인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개왕이라고 있었나요? 아 개왕은 아니고요. 요게 괴릉이 누구 릉이냐면 원성왕의 릉이에요. 원성왕릉. 근데 원성왕이 이제 어디에다가 연못 자리에다가 뒀다 해서 연못에다 걸어뒀다라고 해서 걸어둘 괴자를 써갖고 이제 괴릉이라고 부르는데 원성왕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을 알 수 있는 릉입니다. 요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구일식 도방 무덤이 되겠고요. 알겠죠? 요거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다음 정혜공주 무덤, 정혜공주 무덤인데 이거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이 해요 하면서 자 근데 둘째 딸, 넷째 딸인데 문왕 같은 경우는 자 알다시피 우리가 당과 친선을 맺기 시작한 왕이 문왕이에요. 그런데 이 문왕인데 일단은 문왕이 있던 건 발해잖아. 그러니까 발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에 계승했어요. 그래서 정해 무덤, 정해 공주 같은 경우는 무덤 양식이 고구려 양식입니다. 굴식 도변 무덤이에요. 고구려 양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천장 구조인 고구려 굴식 도변 무덤에 굴식 돌변 무덤의 천장 구조인 모주림 천장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양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정효공주가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 정효공주도 똑같이 굴식 도변 무덤이지 않고요. 벽돌 무덤입니다. 제가 아까 벽돌 무덤은 어느 나라의 양식이요? 아, 중국의 양식이라 했죠. 그 당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의 양식을 뭐 결합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당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벽돌 무덤이다라는 거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정혜공주면 만약에 이게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고구려 양식을 영향을 받았잖아요. 정혜공주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약간 좀 남성적이고 무예를 숭상하니까 약간 남성적이니까 웃을 때 헤헤헤헤 이렇게 웃는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당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삼치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면이 약간 귀족적이면서 약간 좀 세련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여성적이잖아요. 귀족적이고 세련되다. 그래서 이제 웃을 때 효효효효 이렇게 웃는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정해, 정여공주 각각의 고구려 양식, 그다음에 당의 양식 이거다라는 거. 자,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무덤을 볼게요. 돌무지 무덤 여기 나왔습니다. 돌무지 이게 장군총이고요. 구이식 돌방 아이고. 요거 오타입니다. 요거 오타예요. 장군총 아닙니다. 장군총 하면 요거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요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요거예요. 예, 요겁니다. 장군총은 위에 돌무지 무덤 요게 장군총이에요. 장군총. 구이식 돌방 무덤은 스타일이 굴이 있고 거기 안에 돌방이 있다. 돌방에는 벽이 있기 때문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양식이 보이면 알겠지만 약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규모는 좀 작지만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계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아이고, 이게 자꾸 여기로 내려왔네? 요게, 역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려온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요게 속천동 고문군이야. 알겠죠? 요 장군총이 돌무지 무덤, 속천동 고문이 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백제 돌무지 무덤. 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게 뭐예요? 백제 무령왕릉의 아치형이고 벽돌로 이렇게 무덤을 조성을 했습니다. 벽돌 무덤. 무령왕릉 대표적인 거, 웅진 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백제는 요게 웅진시대 때 벽돌 무덤과 더불어서 구일식 돌반 무덤도 있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비시대 때는 계속 구일식 돌반 무덤.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요겁니다. 요 양식 좀 보이세요? 예,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나무 널이 있어. 덧널이 있는데 여기에다 나무 널, 껴목걸이 상자가 이렇게 널에다가 딱 모셔두거늘 요거를 딱 여기다가 이제 넣어두는 거고 여기다가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봉토로, 흙으로 이렇게 딱 무덤을 딱 껴안는 거죠. 요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 껴목거리는 발견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구조 자체가 벽화가 그려질 수가 없는 구조. 알겠죠? 자, 아까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이게 뭐라고요? 배 가리개였다고요. 그쵸? 벽화가 아닙니다. 배 가리개였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 요게 통일후입니다. 통일신라. 통일후에 구일식 돌방 무덤이 조성이 되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김유신묘예요. 김유신묘인데 여기 둘레돌 있죠, 둘레돌. 둘레돌에 이제 이런 12진상을 조각했다라는 게 통일 후의 구일식 돌방 무덤, 신라, 통일신라의 구일식 돌방 무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효공주묘입니다. 이거 정효공주 뭐, 이거의, 문왕의 넷째 딸이었었죠. 아까 당의 양식을, 당의 양식을, 모방한 이런 벽돌 무덤이 정효공주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운 벽화를 보신데, 그 벽화는 우리가 이제 따로 사실 이것들을 다 볼 필요가 없고요. 벽화가 그려지는 게 뭐 대표적인 게 다 뭘까요? 구일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운 벽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매우 어려웠죠. 이거 어떻게 사실 벽화를 일일이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라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디 벽화가 이게 고구려 벽화입니까? 아니면 고려 벽화입니까?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쵸? 전공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자, 볼게요. 뭐, 쌍용총이라든가 각조총, 이런 데 다 벽화가 있었다 정도만 보면 될까요? 벽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다 구일식 돌방 무덤들입니다. 알겠죠? 구일식 돌방 무덤들. 뭐가 그려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뭐 됐어요. 안 봐도 됩니다. 각조총에는 대표적인 게 씨름도가 그려져 있고요. 무용총은 지금 말 그대로 무용하는 그림이고요. 강서대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신도가 발견됐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예. 뭐, 저게 예불헬령도라든가 기마인물도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보시면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눈으로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뭐 각조총의 씨름도라든가 아니면 무용총에 있는 무용도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좀 봐야 될 게 요겁니다. 강서대모에 있는 사신도 가운데서 북쪽의 어떤 방위신을 얘기하는 게 현무도죠.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거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사계 네 개의 방위신. 그러니까 동쪽에는 저쪽 동쪽에는 누가 청룡도가 그다음에 서쪽에는 백호도가 남쪽에는 주작도가 북쪽에는 현무도가 이 현무도예요. 뭐 요런 어떤 사진 나온다. 이건 강서대면 아 이건 고구려의 뭐 강서대면까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구려의 사신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신도는 알다시피 도교적 영향이 있죠. 우리가 도교에 있다가 배울 텐데 도교적 영향인데 요 도교와 결부되어서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요.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달의 신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둡시다. 네. 자 이제 유학의 발달인데요. 유학은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유학도 마찬가지고 한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우리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한자를 많이 사용했다. 한자 사용했다. 외교 문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말의 지금 어순과 이 한자의 어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단은 말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만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도와 향찰에서 우리말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어떤 한문의 어떤 토착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도와 향찰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요거 좀 알아야 돼. 이도와 향찰 중요한 거. 우리 아까 신문왕 때 신문왕에게 화환계를 바쳤던 화환계를 바쳐서 왕에게 조언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설총이었죠. 원효의 아들이었었죠. 설총의 때 설총의 정리가 있었다. 설총의 정리.
신문왕 때 인물이었던 설총이 요 이두와 향차를 정리했다. 요거 좀 정리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교육을 보시면, 자, 이제 당연히 뭐 교육은 유학에 따라서 유학 교육이 주로 대부분이겠죠. 당연히 경전에 대한 공부 겁니다. 고구려는, 자, 이 경전 공부를 해서 태학 설립했었죠?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 때, 그 앞에 있던 고구원왕이 근초고왕에 의해서 전사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지금 약간의 어떤 위기 속에서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했고요. 수용하면서 공인했고 태학을 설립했고 윤력을 반포하면서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던 거죠. 그때 이제 갖고 왔던 게 중국으로부터 갖고 왔던 게 바로 태학이라는 학교입니다. 이런 제도를 받아왔고 태학을 설립한 거예요. 귀족층이 주로 왔겠고요. 주로 뭐 경전과 역사서, 항상 경전을 공부할 때는 역사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냥 경전과 역사서인데 그냥 아 유교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를 공부했구나. 알겠죠? 경당이란 거는요, 주로 평민층 자제들이 이제 지방에서 주로 이제, 공부했던 하나의 그 학업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당은 도대체 언제부터 세워졌냐? 뭐 소수림왕 때 태학이 설립됐다라고 하는데, 경당은 도대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기록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양천도 이후에, 지방에서 그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양천도 이후니까 아마도 장수왕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정확히 장수왕의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평양천도 이후, 장수왕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이제 평민들을 대상으로 뭐 학문도 가르치고, 당연히 학문은 당연히 유교 유학이겠죠. 그다음에 무예도 같이 가르치는 거죠. 왜? 전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싸워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만들었다. 태학 설, 그다음에 경당,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학교의 존재는 안 보이고요. 그냥 뭔가 오경, 파이브 경전에, 그렇죠? 유학 경전, 유교 경전에 좀 빠삭하신 분들. 좀 박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박사라고 해요. 박사. 그래서 오경 박사였고, 파이브 경전에 능하신 이런 박사들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외에도 뭐 의박사, 역박사 같은 박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교육이니까, 유학이니까, 이제 오경만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석이석은 그냥 존재만 알아두세요. 임신년에, 두 화랑 청년이 서약을 하고 기록한 거예요. 둘이 이제 맹세하고 기록한 겁니다. 아마도, 이 비석의 내용을 보니까 이 두 청년이 이제 우리가 유학 공부를 하재. 그러면서 우리가 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이라고 정확히 안 나죠. 춘과 효를 공부하자고 합니다. 춘과 효를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3년 뒤에 만나갖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공부했는지 우리가 서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로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임신석이석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두 화랑 청년이 춘과 효를 공부하자 하니까 아, 이 춘과 효는 당연히 유학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에 대한 경전에 대한 공부에 대한 사실이 이 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다면 외우시면 돼요. 태학, 경당은 고구려, 오경박사 이러면은 우리가 백제, 아 임신석이석 신라구나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유학자들 좀 볼게요. 유학자들. 유학자들 보면 우리가 신문왕 때 대표적으로 신문왕 때 이제 그 관련돼갖고 국학이 설립됐죠. 당연히 유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유학 관련된 인물 두 명, 강수하고 설총을 좀 기억을 해둘까요? 둘 다 육두품 출신인데 강수는 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외교문서에 항상 능했습니다. 외교문서 잘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교문서라고 하는 건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키는데 특히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외교문서에 매우 좀 능했던 인물이 강수. 강하의 강자의 머리 숫자. 머리가 되게 셌나 봐요. 그래서 강수가 외교문서에 능했다. 이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명을 받아갖고 당시 문무왕의 명을 받아갖고 문무왕의 동생이었던 김인문이 이제 당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김인문을 당시 문무왕 아들이었던 아들이라고 동생이었던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합니다라는 외교문서를 보내요. 근데 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황제에게 보내는 거를 우리가 흔히 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왕 동생인 인문이 석방을 청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설인기서는, 답설인기서는요, 당시 당나라 최고 장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설인기에게 답서를 보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외교문서에 능했다. 외교문서 능했다. 요것만 알아주세요. 외교문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육두품 철총. 요거부터 아까 이두 정리했다고 나왔고요. 왕에게 화환계를 올려갖고 조언을 했었다. 아까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김대문은 요 사람은 누구냐면 진골이에요. 진골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자긴 한데, 요 분이 이제 썼던 대표적인 책이 뭐 화랑색이라든가 한상기인데, 자,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란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쓰더라도 보통 이제 뭐 중국의 어떤 기록을,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갖고 이제 글을 쓰거나 하는 경우인데,
아니면 중국의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뭐 쓰거나.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딱 신라에 대한 내용만 적은 거예요. 신라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화랑색이야. 화랑은 어디만 있는 거야? 신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상기는 뭐냐면요, 당시 이제 구주 오소경인데 그 구주 중에서 한산주라고 있었거든. 주 중에서 한산주가 있는데 그 한산주의 도독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야. 도독. 아까 우리 진골은 도독 자리에 올라간다 했잖아. 지방장관. 그러니까 도독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산주 도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쪽에 동네에 기행문을 좀 쓴 거예요. 그게 바로 한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중국의 내용이 아니고 누구만? 신라의 내용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신라 하대로 가면요,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때 가면은 이때 신라 하대, 그냥 흔히 신라 말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보면 신라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제 무열왕 직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이제 왕 내몰계 중에서도 이제 왕의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이 원성왕 같은 경우는 독서삼품가를 실시했다. 독서삼품가, 책을 읽어서 이 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국학생을 대상으로. 아까 저기 있는 국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를 통해서 세계로 정하는 거예요. 세 품으로 정하는 거지. 품을 세 개로 한 거지. 맨 아래 하품, 중간에 중품, 그 다음에 상품,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위에도 특품이라고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3품으로 이제 딱 정해갖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여기서는 독서에 대한 내용들, 책을 읽는 내용들은 주로 경전, 유교와 관련된 책이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능력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분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그럼 진골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당연히 진골들의 반발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원성왕은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발해를 보시면 발해는요 뭐 문정왕이고 서적 있었고요, 주자감 당연히 유학교육 했었고요, 육부의 명칭이 알다시피 뭐였어요? 충부, 인부, 의부, 예부, 지부, 신부, 충인, 의지, 예신. 원래는 이호, 예병, 형공인데 충인, 의지, 예신. 당연히 유교적 명칭이었다. 역시 발해도 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유학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졌구나, 교육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자, 이제 역사서 편찬인데, 자, 역사서는 언제요? 잘 나갈 때 쓴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시잖아요. 일기는 언제 쓰는 거야? 오늘 기분 좋았을 때. 아,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쓰듯이 잘 나갈 때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백제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잘 나갈 때 쓰다라고 하니까 언제요? 근초고왕 때 고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오경 박사였어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썼다.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근초고왕 때 우리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고흥이 서기를 쓰도록 했다. 진흥왕 때는요, 거칠부가 뭐 했다? 국사를 쓰도록 했다. 국사. 거칠부 국사. 알겠죠? 그런데 고구려는 우리가 또 전성기 하면 또 잘 나갔을 생각하면 맨날 떠오르는 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에요. 근데 아마 그쯤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책이 하나 있는 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요, 그 책의 이름만 전해질 뿐이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현존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마도 그때 걸로 추정되는 6이라고 쓰여진 100권의 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언제 쓰여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언제야? 영양왕 때, 선생님 영양왕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수나라 100만 대고 막 침입했을 때 막아냈던 왕. 수나 100만 대군이 와서 살수대첩을 통해서 뭐 30만 중에서 29만 7천 명 막 죽였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입니다. 잘 나갔을까요? 잘 나간 거죠. 네. 아, 100만 대군을 막아냈는데 수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냈는데 이거 엄청 잘 나갈 때죠. 그러니까 요때쯤에 아마도 이제 또 태학에 있었던 박사였던 것 같아요. 이문진이나 사람한테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가 뭐 100권 썼다면서 그 100권을 네가 5권으로 한번 새롭게 편집하면 어떻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집은 새로운 신자에다가 편집한다. 그렇죠? 편집한다. 집자요. 모아서 새롭게 모아서 이제 신집 5권을 편찬한 겁니다. 알겠죠? 신집 5권. 요거는 이제 수나라 막 공격 막아냈던 당시에 7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세기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사상대 현존하진 않는 그런 역사서들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고려 때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가 바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알겠죠?
자, 불교를 한번 볼까요? 불교. 불교를 보시면은 불교 수용의 배경 이렇게 볼게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사상적 뒷받침.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불교는 주로 호국적 불교입니다. 호국불교라고 하죠. 우리가 호국불교, 나라 수호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교, 호국불교적인 요소가 있었다. 자, 고구려는 언제부터 소설이 망할 때 전진으로부터 전래했다. 전진의 순도가 전해주었습니다. 백제는요, 침유왕 기억나시죠? 동진으로부터 마라나타가 전파해줍니다. 신라는요, 신라는 언제? 눌지마리깐 때, 눌지마리깐. 이게 묵화재송에서 신라 눌지마리깐 때 전래가 됐어요. 눌지마리깐 때 전래가 고구려로부터 됐습니다. 고구려가 전해줬는데, 나머지 이제 귀족들이 좀 반발을 한 거죠. 반발해갖고 수용은 했지만 공인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하고 백제는 아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용하자마자 바로 이제 국가 종교로서 이제, 사상적 뒷받침을 위해서 이걸 바로 국가 종교로 공인을 했거든요. 근데 신라는 이제 귀족들이 워낙 아직까지 힘이 셌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공인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6세기 법흥왕, 왕권이 강화되는 이때 법흥왕 때 2차 논의 순교로서 이제 공인이 이루어진 거죠. 공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도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단순한 종교 차원에서 불교를 수용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사상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이거는 이제 미사오 같은 건데요. 결국은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정치적으로 수용했던 그 불교가 한번더 신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더 정치적이 돼버려요. 이 나라들도 사실 왕족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남대로 이거 그불 그런 왕족불 사상을 불교 왕족불 사상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만은 가장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신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왕족불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뭐 왕명도 불교식으로 쓴 거죠. 불교식 왕명. 그 불교식 왕명이 처음 썼던 게 법흥, 진흥, 선덕, 진덕 이런 것들 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불교식 왕명으로서 이제 그만큼 이제 불교가 좀더더 정치적으로 변했다. 왕의 이름마저도 이제 불교식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진평왕 때 원강이라는 사람이 원강이라는 스님입니다. 스님이 걸사표, 세소고개 이런 것들을 또 받담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진평왕. 진평왕은 진흥왕 다음이에요. 진흥왕 다음. 진흥왕 다음에 선덕 요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원강으로 하여금 걸사표. 스님인데 이 뒤로 약간 독특하죠. 스님인데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진평왕이 시켜요. 뭐라고? 야, 지금 우리가 신라가 위기다. 이 상황에서 너가 지금 글좀 써야겠다. 뭐 하라고? 수나라한테 이 수나라에게 쓴 거예요. 수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군사를 구걸합니다. 스님이 살생을 금지해야 되는데 군사를 구걸해서 고구려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돼안 돼요? 원래는 안 되겠죠. 안 된대. 원강이 딱 그래요. 제가 당신의 땅에서 녹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찌 감히 왕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한 뭐예요? 저는 불교의 승려이긴 하지만 나 당신의 백성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호국불교예요. 나라 수호를 위한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 세소고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귀신 있지만 뒤에가 뭐 있어요? 임전무태 싸워라! 도망가지 말고 뒤질 때까지 싸워 이거지. 뒤질 때까지 싸워라. 그 다음에 뭐한 거야? 임전무태. 그 다음 살생유태 죽여라! 하지만 골라서 죽이라고. 죽이면 안 되는데 골라 죽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호국불교적인 겁니다. 알겠죠? 원강이라는 스님이 있었고 자 황룡사 구층목탑 이걸 건의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장. 또 자장의 권위로 선동형이 여왕이다 보니까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고 당도국 마찬가지고 이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장이 한마디 한 거죠. 요거 한번 지으면요 황룡사에다 목탑 하나 지으면요 주변에 9개 나라가 조공받칠 거예요. 지으세요라고 하면서 자장의 권위로서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건의를 해서 구층목탑을 짓기도 했다. 역시 호국불교적인 거죠. 이거 지으면요 다 머리를 조아릴 거니까요 한번 지어보세요 이런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수용적인 부분들 봤고요. 이제 불교가 이제 발전했던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통일신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물론 저 앞에도 발전이지만 이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일단은, 불교 수용이 제일 늦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삼국 중에서. 신라였잖아요. 그쵸? 신라. 신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라보다도 좀더 불교가 발전됐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와 백제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좀더 먼저 받아들였던
어찌 보면 고등 불교적인 성향을 좀 지녔던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삼국 이후에 이제 민들의 국가가 된 거야. 그치, 통일 이후에 민들의 국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앞에서의 불교는 주로 이제 지배층들, 귀족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민들에게 이제 퍼져져야겠지. 민들도 이제 불교를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대중적인 어떤 대중화적인 어떤 모습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서 신라, 통일신라의 불교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통합, 그 다음에 대중화예요. 거기에 가장 기여했던 두 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원효하고 의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두 분이 거의 뭐 이때 삼국시대 불교하면 이부 두 개, 두 개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알겠죠? 매우 중요하다. 별표 두 개.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의천이라든가 고려 가면요, 의천 뭐 진을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이 두 명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효는요, 둘이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유학길을 떠나다가 해골물을 마시고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지. 그치? 아, 모든 것들 말이야. 내가 해골물인데, 이 해골물이 썩었으면 내 몸이 문제가 됐을 텐데, 내 몸이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 결국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였던 거야. 아,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일심 하면서, 이걸 내세웠던 거죠. 일심. 모든 것들은 마음에 있구나. 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분은 유학길을 갔다가 돌아오시고, 이분은 유학길을 떠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들어와서는 뭐 하는 거야? 아, 모든 것도 마음에 있는데 왜 맨날 쌈박질 하냐, 이거지. 불교계에서도 당시에 보시면 뭐 유식학파니, 중간학파니 하면서 서로 이제 사상이 좀 들으면 맨날 좀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대립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이야. 투쟁하지 말고 조화롭게 지내란 말이야, 이거지. 투쟁하지 마! 조화롭게 잘 지내. 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과 뭐 유식에 갈등을 지향하고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고구려 백제의 어떤 불교들이 들어와 보니까 당연히 뭐 이거 여기저기서 티격태격 싸우겠죠. 서로 사상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어떤 교리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데 여기 원효가 그런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좀 영향을 하면서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화쟁사상에 대해서 언급했던 책이 뭐 어떤 책이에요? 신문화쟁론입니다. 화쟁이잖아. 그 화쟁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열 가지 물음을 던지시면서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 화쟁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문 화쟁론. 알겠죠? 화쟁상 일신과 화쟁. 그러니까 화쟁 이제 통합입니다. 싸우지 마. 조화롭게 지내. 통합하자. 이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신 거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불교계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한 게 아니고 혼자서 독학을 하세요.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셔갖고, 불교의 어떤 교리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통합을 위해서는. 그쵸? 그래서 쓴 책들이 어떤 책이냐.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 쓴 책들이 바로 이게 대승기신론서,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불교에는 경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전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잖아. 그 부처님과 버금가는 분들이 쓴 이론이 있어요. 요 경과 율과 론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삼장이라고 해요. 삼장. 바로 이거 삼장을 다 깨우치신 분을 우리가 흔히 삼장법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 삼장법사를 항상 요게 삼장법사에 이르게 되는 한 분이 계세요. 이게 당나라의 승려였던 현장이라는 분이에요. 현장. 현장 승려가 바로 이제 삼장을 다 깨우친 분인데, 그 현장을 이제 졸졸 쫓아내면서, 저는 경전밖에 몰라요. 라면서, 나머지 율과 론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라면서 이분을 쫓아내는 분이 계세요. 삼장. 당의 현장을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공선사라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오공의 그 오공입니다. 깨달을 오자에다가 빌공자. 깨달을 오자에다 빌공자. 깨달음을, 비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 오공선사가 이제 맨날, 삼장을 따라다닌 거죠.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현장이 뭐라고 한 거야. 그럼 날 따라오라. 그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항상, 그렇죠.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뜬 다음에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서쪽에는 뭐가 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이 거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방 정토 또는 극락 정토라고 하죠. 그 바로 이제 그게 정토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다고 우리가 내리막길은 서쪽에 있는 거야. 그 서쪽으로 가자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서유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서유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거의 경과 율가론을 뭐 하는 거야? 정리한 게 있어요. 정리한 거. 정리한 게 뭐라 그러냐? 해석한 거. 해설을 소라고 합니다. 소. 요거는 한마디로 경과 율과 론에 대한 주석서예요. 주석서.
그러니까 해설서지, 해설서. 요걸 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대승기신론에다가 뭐 한 거야? 주석서를 단 거예요. 알겠죠? 원래 책이 있는데, 이론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석서를 단 게, 대승기신론서가 되겠고요. 금강산맥경이라는 경전인데, 이건 진짜 어려운 책이야. 얼마나 쓰면 이거는 우리 이제 가끔 독서산맥에 빠졌다. 이건 독서산맥은요, 독서하다가 빠진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야. 책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이론을 다신 거죠. 어려운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시면서 이제 어려운 책들을 모아갖고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통합을 한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원효의 저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통합은 됐네요. 통합을 했죠?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육두품이었는데, 원효, 아까 설총 아버지를 했잖아. 육두품이었는데, 유학 가는 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씨, 너 이제 국가도 내가 너 유학 보냈는데, 이게 돌아온다고, 왕이 조금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이제 원효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좀 미워진 거지. 원효가 결국 나중에, 파계승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결국은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은 승복을 벗고, 이제 민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뭐 스님이 이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데 드시면서 여기도 돌아가시면서 민들에게 이제 한마디씩 남긴 거지. 민들아, 이게 불가에서는 이게 항상 내리막길이거든요. 우리가 내세, 죽은 다음으로 가는 세상은 내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내세를 관장하는 부처님 한 분 계세요. 내세를 관장하는 부처님. 요 분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흔히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이분이 현세에다가도 한 분을 또 보냈어. 현세에다가도 한 분을 보냈는데 그 현세에 있는 그 부처님은 뭐라고 한다? 이게 석가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타마시다라는 석가모니, 석가불이야. 요분이 또 이제 내세에도 와 이렇게 뭐야? 미래도 이제 우리가 불하니까 미래도 또 부처님을 한 분 보낸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죠. 미래불이라고 하는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자,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들인데. 그런 거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미래에서 우리 구원해주는 그런 부처님. 이분은 현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부처님. 이분은 죽은 다음에 가서 내세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보수며 케어해주는 그런 부처님. 자, 그래서 민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니들이 현세에선 석가불의 영향을 받겠지고, 또 케어를 받겠지만, 니들이 죽은 다음에는 말이야. 어디로 가야겠어? 이 아미타불이 관장하고 있는 극락정토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극락정토. 바로 극락은 바로 이 극락정토. 정토종입니다. 바로 정토라고 불러야죠. 이 정토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거죠. 근데 민들은 너희들은 말이야. 귀족들은 아주 죄가 많아. 근데 니들은 죄가 없어. 항상 니들은 항상 어떻게 한 거야? 둥근 상태야. 원흉의 상태야. 둥근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돼. 이런 거죠. 굴러가기만 하면 돼. 자, 뭐예요? 너희들은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어. 장애가. 장애가 없대요. 없을 무자에 장애했자. 장애가 없어. 그래서 무해사상의 각에서. 무해사상이야. 무해사상의 각에서 그냥 굴러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해사상 입각에서 너희들은 이것만 외치면 돼. 누구한테? 아, 그래도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려면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에게 들어갑니다. 남이는 어디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이 아미타불만 외쳐. 이런 거예요. 남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 저 그쪽으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이 아미타불 외치면 너는 어디로 간다고? 극락 정토. 바로 정토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입각한? 아미타 신앙이에요. 오케이. 거기서 무해사상에 입각한다라는 것까지. 됐나요? 다 됐죠, 이게. 한 번에 해결되잖아. 그치? 너희들은 장애가 없으니, 그냥 장애가 없으니, 그저 그냥 남이아미타불에게 들어간다라고 똑똑거리면 너희들은 어디 극락 정토에 갈 수 있다. 요겁니다. 의상은 아까 뭘 했어요? 배우고 왔다고 했죠? 배우고 가서선 중국의 화엄사상을 뵙고 와서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엄종을 여신 분이에요. 화엄종. 이분은 화엄종을 개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엄종을 개창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래도 진골이었거든요. 이분은 아까 육두품인데 이분은 진골이야. 남대로. 그러면서 왕에게도 이제 옆에서 조언도 하고 한 겁니다.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좀 받았겠죠. 넌 그래도 유학길에 열심히 배우고 왔구나. 이러면서 부석사 같은 거 참관합니다. 부석사 좀 기억할까? 부석사. 부석사를 참관하시고 뭐 교단을 정비하시고 제자도 양성하시면서 점차점차 확대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왕권과 더 밀접하게 관련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화엄사상의 이제 하나의 교리거든요. 일 짓다 다지길. 하나는 곧 여럿이요. 여럿은 곧 하나이다. 그 하나가 누구냐 이거지. 불가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이겠지만 이거를 현세에서는 왕이 이걸 이용하고 한 거죠. 그렇지. 그 하나가 누구냐? 나다. 내가 부처 아니겠냐?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용해갖고 전제 왕권을 또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전제 왕권 강화.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요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음종을 개창을 통해서 교단 통합을 통해서 통합운동을 벌여나갔던 겁니다. 알겠죠? 통합운동. 자, 이와 동시에 역시 의상하고 원효는 그래도 서로 아는 사이예요. 물론 당연히 원효가 조금 나이가 많지만 아는 사이야. 마찬가지로 이분도 대중화 어느 정도 기여했다 싶었는데, 이 당연히 이제 그 원효의 영향을 받아서 아미타 신앙을 하는데, 아미타 신앙에다가 뭘 더한 거야? 여기는 아미타 신앙 하면은 여기는 아미타 신앙 플러스 관음이에요. 이 중요한 게 여기 관음이야. 관음. 이거는 아미타는 아까 봤지만 언제라고요? 내세. 죽은 다음에 가는 사람. 내세야. 내세. 내세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야. 내세. 내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걸 내세라고 하거든요. 현재는 현세.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현세에 대한 거죠. 이거는 현세를 더한 겁니다. 자, 관음신앙은 현세에 되는 거다. 이거는 관음보살이라고 하죠. 관음보살. 뭐 약사보살. 뭐 이런 것들. 보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이제 불가에서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인생은 말이야, 윤회사상에 각해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동물로, 어떤 때는 그냥 미개한 걸로 하면서 너희들은 인생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미개한 것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거에 해탈에 이른 거죠. 해탈에 이르게 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해탈을 하면. 근데 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 있는 중생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중생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로 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보살이 되기로 한 거죠. 그 보살, 부처가 되지 않고 중생들을 좀 보살핀 다음에 올라가겠다 이런 거지. 이게 보살이에요, 보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관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는 거예요. 뭐 백성들의 뭐 당시에 뭐 어떤 그런 고충들. 바라봐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사찰 같은 데 가면요, 보살들 보면 이제 손이 막 손이 100개, 아 손이 1000개예요. 천수라고 하죠. 천수. 손이 1000개고 눈이 100개입니다. 100안. 그 다음에 얼굴만 11면. 얼굴이 11개. 뭐 이런 분들이 뭐 잡아주는 거죠. 너희들 소리를 다 들어주고 너희들 잡아줄게 하는 거죠. 이 관세음보살, 이게 현세입니다. 현세. 그래서 여기다 아미타 신앙에다가 관음 신앙을 더해갖고 현세에 대한 것들. 그치? 이분은 뭐지? 아, 꼭 천국이, 극락성토가 사실 불가 천국 아니야. 천국이 현세에서 만들어 가야지, 이런 거야. 대중화, 요거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화음이 있으면 법궤도, 화음중에 대해 정리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 좀 그린 겁니다. 그림화 시켰던 거에, 화음이 있으면 법궤도, 도. 우리 삼강행실 도, 뭐, 화음이 있으면 법궤도, 이제 약간의 도식화 시킨 거야, 그림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해초는요, 아마도 이제 불가를 막, 불가에서 이제 떠나갖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디냐면 인도까지 갔나봐요.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요거는 인도, 뭐 중앙아시아. 요쪽에 딱 가셔가지고 이제 기행물 좀 쓴 거나봐요. 근데 거기에 놓고 왔나봐.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어떤, 도굴꾼이 이걸 딱 도굴해갖고 프랑스로 가져간 거죠.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도 중앙아시아 지역을 옛날에 천축국이랬거든요. 그 천축국을 갔다 온 거야. 거기서 이제 쓴 거예요. 이게 왕호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효와 의상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 신라 말로 가볼게요. 신라 말. 신라 말로 가보면, 자, 신라 하대 때, 자, 우리가 아까 신라 중대 때인데, 신라 중대 때는 물론 저렇게 원효와 의상이 뭐 대중화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좀 가까이 하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종파는요, 교종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종 오교라고 하는데, 교종은 주로 어떤 걸 좀 더 강조하냐. 아까 우리 원효도 마찬가지요. 뭐, 대중들에게 나미아미탑을 외쳐라. 그 다음에 의상은 나미아미탑을 거기다 관세음보살까지 한 거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있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리 이런 거 경전을 강조해요. 경전. 이걸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간 거지. 민들하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교리, 경전.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왕권 과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이제 막 퍼지겠죠. 근데 당연히 이쪽 중심으로 퍼지고, 당연히 뭐, 부처님에게, 교리를 만드신, 경전을 만드신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숭배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조형미술 이런 것들을 발달했던 거죠. 조형미술이 발달합니다. 뭐 사원도 부처님을 위한 거니까 아주 잘 지었겠죠. 탑도 역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야. 원래 탑의 개념이요. 원래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두는 곳이 탑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리가 아무리 뭐 부처님의 사리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인도에서 먼저 부처님의 탑을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의 탑하고는 좀 약간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사리를 좀 모시고 싶다 하면서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만 개 가까이가 다 된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는 아주 요만큼씩 이제 막 이제 분배를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사리를 얻을 수가 없잖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탑은 세우려고 해도 부처님의 사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없으니 그 부처님의 사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탑 안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뭐 불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탑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원래 탑의 개념 자체가 부처님에 대한 현세의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두는 거야. 자, 이걸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이따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때 부처님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멋있게, 이쁘게 이렇게 짓겠죠. 그런데 신라 하대 때 들어오면요, 이제 선종이란 게 유행을 해요. 구산 선문이한테 주로 이제 아홉 개 산에 선종 우파들이 중심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왕실과 귀족들이 후원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많이 어디 지어졌을까? 주로 이제 경주 주변, 수도인 경주 주변에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사찰들이 지어졌겠죠. 그렇죠. 경상도 중심으로. 반면에 이제 선종 같은 경우 이거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잖아.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참선과 수행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 이거야. 여기는 경전과 교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자는 쪽이라면 이쪽은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해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study hard. 여기는요. 느끼면 되는 거야. 네가 수행한 다음에 깨달으면 되는 거야. feeling이야. 이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뭐 왕실과 귀족들은 당연히 내가 feeling 하는 것보다는 경전과 교리를 통해서 뭔가 일반 민들과 구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로 강조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냐? 신라 하대 때 보세요. 교족도 공부해 안 해.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견원 군인이었고요. 뭐 이런 거니까 주로 이제 호족들이 사상적 기반으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민들아, 너희들 교족 모르지? 나하고 함께 하자. 너희들도 나처럼 참선과 수행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야. 민들아, 들어와라. 나무 들어. 이런 거지. 민들한테 이제 후원을 받게 되는 하나의 그런 사상으로서 선종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그 종파 중에서 선종 쪽으로 이제 선종을 통해서 민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는 이때 교종 때 당시 이 중대 때 만들었던 이런 조형 미술이 점차 쇠퇴하고요. 형식과 권위를 부정하고 이제 뭐가 만드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승탑과 탑비입니다. 다 탑이야, 탑. 선생님, 아까 탑은요, 선생님 아까 우리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두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득도하신 분 아니에요. 도를 이제 깨우치시고 열반하신 분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선종선에 들어오는 거지. 탑? 부처님 사리 보관한 거? 내가 부처야 이런 거지. 내가 깨달았어. 왜? 나는 이거 참선을 통해서 난 깨달음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 거지. 내가 해탈했거든. 내가 부처야 하면서 내 탑이야. 내가 부처니까 내가 탑 만드는 거지. 선종승리의 탑이다 해서 승탑이라고 표현한 거야. 승탑. 알겠죠? 승탑이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가 탑이 있으면 탑에는 아까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한 곳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사리가 없으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그 다음에 부처님의 미니어처인 불상, 이런 것들이 이제 탑 안에 보관되는데, 그 누군지 알아. 아는데 여기는 뭐예요? 누군지 모르잖아. 철감사,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철감선사 알아요? 모르잖아요. 석가모니 알아요? 알잖아요. 그쵸?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은 아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뭐 옆에서 뭐 하는 거야? 탑비를 세웠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비에다가 자신의 행적을 막 기록해 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겁니다. 뭐 활동해서 선종이 하면서 이게 신라 하대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 신라 하대 요게 이제 각각의 불교 종파의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들까지 체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교로 가겠습니다. 도교 풍수지인데 도교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언급만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이게 노자와 장자가 처음 발전시켰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인간은 이미 인간 세상은 혼란한 상황이니, 혼란의 어떤 그 연속이니, 인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것도 가하지 말라라는 무위자연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신들이 있어. 하늘에는 누가 있어?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요. 땅에는 지신이 있고요. 여기저기는 사신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십이지신도 우리를 보호해준대요. 이러한 신들이 많은 거야.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런 신들이 많은 거야. 이 신들이 말이야. 우리를 지켜줄 거란 말이지. 그쵸?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자죠.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신선이 됩니다. 이게 선자죠, 선자? 신선, 선자입니다. 신선이 되는 거야. 아, 신선사상입니다. 신선사상. 가만히 보고 신선이 되면 되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신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분은 안 죽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또? 불로장생인 거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 이런 것들이 다 도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럼 우리는 신선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늙지 않고 안 죽는 거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교의 어떤 요소. 우리가 이걸 노자와 장자가 출발해서 출발되었다 해서 노장 사상의 어떤 그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도교를 볼까요? 도교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죠. 그렇죠? 천신과 관련된 거, 지신과 관련된 거, 사신과 관련된 거, 희비지신과 관련된 거. 아니면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곳. 이런 것들은 다 모여야 되는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곳이 다 도교와 관련된 거예요. 하늘의 신, 하늘의 제사 지낸다. 그럼 뭐야? 도교. 땅의 신에다가 뭐 제사 지낸다? 어이 도교네. 사신도 그려져 있다? 어이 도교네. 12지신상? 도교네. 신선들이 사는 뭐 산이 있었다? 아, 도교적 요소가 있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좀 볼까요? 이거 역시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고구려 말에 연계소문이 있으면 연계소문이 당의 도사 파견을 요청했고, 당에다가 도사가 누구냐, 도교의 사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 사제들. 파견을 요청했어. 왜 하려고 한 거야? 당시 이제 귀족들이 믿었던 게,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믿었던 게 뭐죠? 불교잖아,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귀족들을 지금 견제한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도교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불교를 믿는 귀족들을 견제하고자, 당으로부터 이제, 도교의 사제인, 도사들을 파견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신선들이 산다. 산과 물에 이제 살고 있겠죠. 산수문이 벽돌. 그다음 금동대학로인데 사실 향로는 불교 유물이에요. 불교 유물인데 이 뚜껑이 있습니다. 향로니까 당연히 이 뚜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뚜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의 어떤 모습이 신선들이 산다라고 하는 복례산을 또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아, 신선들이 산다. 아, 도교적인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사택 지적비 같은 건데 이런 게 이건 안 봐도 됩니다, 굳이. 사택 지적이라는 의자왕 때 대표적인 상자편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요. 자신의 이제 말년에 불사에다가 이제 불교 행사에 이제 동원되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덧없음 이런 것들은 이제 글귀로 막 적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화랑을 몰라버렸다고 화랑의 짱이 국선이라고 했어, 국선. 그리고 아까 봤죠?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다라고 해서 풍월도라고 했어요. 풍류도라고 했어요. 풍류도 그랬고, 그 풍류의 이름을 따가지고 풍월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화랑 문제 나올 때 이렇게 국선, 뭐 풍월,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풍수지리설은 인문지리설입니다. 인문지리설. 그렇죠? 어떤 자연환경에 따른 인문지리학적으로 자연환경을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명당설 또는 길지설이라고 하죠. 어디에 터를 잡냐, 어디에 땅을 정하냐, 어디에 수도를 정하냐, 어디에 집을 짓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간의 길과 흉과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풍수지리설이 되겠고요. 요거 처음 갖고 오신 분이 누구다? 신라 말의 선종승려인 도선입니다. 선종승려인 도선에 의해서 처음, 신라 말에 처음 들어온 거야. 알겠죠? 자, 이건 근데 뭐냐면, 신라 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말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신라의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던 거지. 왜? 호족들은 이걸 받아들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경주는 명당이 아니네. 길지가 아니야. 그럼 길지는 어딘데요? 내가 있는 이곳이지. 새로운 길지야.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사상적 명분, 자신들의 근거지를 좀 더 강화시키는데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게 바로 사신도가 되겠어요. 사신도,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산수문의 벽돌. 요게 사진자료, 요게 사진자료가 나오면 이거 도교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요게 현무도 있었지.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있었죠. 요게 사신도입니다. 강서대묘라고 하는 고구려 글씨도면 무덤에서 발견된 거고요. 금동대학로 이건 향로니까 당연히 불교 유물이지만 여기 묘사의 산이 이게 신선들이 산다는 동네야. 아, 도교. 산수문이 산수가 다른 이제 도교들이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다 도교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 이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요. 농경과 밀접한 관련 왕의 권위를 하는 거 연결한다. 천문학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농경 사회에서는 당연히 하늘에 어떤 그런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 햇빛이 얼마나 일조량이 얼마나 되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의 신성성이에요. 왕권의 신성성. 그러니까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뭐 천문도가 제작된데 고구려 때 천문도가 제작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고구려 때는 몰랐는데 이게 언제 이게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했냐라고 한 거 하면 하냐 하면 조선 초때 태조 이성계가 갑자기 고구려 천문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러면서 천상열차 분야의 그림이라고 하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 모르겠어요. 뭐 자신하고 하늘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서 약간의 뭐 뻥튀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뭐 첨성대 이런 거 있죠. 여왕이라 무시하니까 첨성대를 통해서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금속기술 우리 근총왕 때 칠지도 되게 이게 상관기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상관기법. 이것도 상관기법이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상감총자는 고려 아닙니까? 근데 아 기법이 상관기법이랍니다. 뭐 이렇게 깎아내서 이제 안에다가 이제 뭐 하나 이물질 같은 거 집어넣는 걸 상관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동대왕도 아주 백제 우수한 금속기술을 보여주는 거고요.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때 이제 아버지인 성덕왕의 어떤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었던 경덕왕이 짓기 시작했고 해공왕 때 완성했던 그런 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 뭐 아이의 뼈가루가 들어갔다 해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가 이제 에밀레 운답니다. 그래서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 문화 발달했고요. 주로 이제 불교 경전을 인쇄했던 거죠. 목판에다가 이제 뭐 경전을 딱 깎아가지고 요걸 인쇄해갖고 여기다 딱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제 인쇄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목판 인쇄본입니다. 인쇄본. 그러니까 여기다 목판에서 찍어낸 거를 종이에다가 이제 딱 찍어갖고 이제 두루마리처럼 두루마라갖고 이제 어디다가 보관했냐면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석가 탑이 그랬잖아. 탑은 원래 그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인데 사리가 없으니까 그 부처님을 그 사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경전 아니면 불상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해체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석가탑이 바로 불구사 3층 석탑이었고 여기서 발견됐던 게 무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불입니다. 본 또는 물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지술이 있었는데 넘어가 됩니다. 뭐 종이 만드는 거죠. 요 정도만 체크를 좀 해둘까? 목판 인쇄본 무정광 대다란이경 알겠죠? 자 건축 보시면은 건축은요. 안악궁 있었다. 이거는 이제 평양에 만들었던 궁이고, 뭐, 미륵사, 백제 무왕 때,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뭐 항룡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 통일신라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경주 불국사, 요거, 경주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안압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있다라는 거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돼요. 어느 나라 시대인지만 보면 돼요. 어느 왕 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알겠죠? 어느 왕 때까지 하면 이거 사실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건축물 환경용청부에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우리가 사실 발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라서 뭐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 양식들을 이어받은 것도 있지만요. 문왕 이후에는 당나라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당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어떤 이런 모습도 많아요. 특히 뭐 상경용청부의 상경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 상경성. 이 상경성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그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이 모델이에요. 모델을 삼아갖고 건설했다. 이게 이제 온돌장치도 발견했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 근데 이것도 당나라 거 받아들였고, 또 온돌장치는 또 고구려 거잖아.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당의 문화가 이제 적절하게 막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탑입니다. 탑. 탑을 보시면, 이거 탑은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탑의 모습을 외우셔야 돼. 고구려는 안 봐도 됩니다. 목탑이 있었는데 현존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백제 익산 미륵사 석탑은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가장 오래된 석탑인데, 이게 익산 미륵사, 그러니까 7세기 무왕 때 지은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복원이 됐는데, 복원이 됐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이쁘지가 않아요. 일본 놈도 여기다 뒤에다 옛날에 일제가 그때 시멘트로 발라버렸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재복원을 들어갔는데, 이제, 복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냐. 이거 언제일까? 다 사비 시대 때예요. 익산이 사비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 7세기 무왕 때 사비에서 익산후 천도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실패를 하고 그곳에다가 이제 미륵사라는 대규모 사찰을 짓고 거기다가 세웠던 석탑입니다. 자,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겁니다. 최고는 이거 아니고 가장 오래된 겁니다. 요거는요, 이것도 역시 현존 최고는 아니고, 요거는 특징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을 겁니다. 형제탑이라 불렀다. 당나라 장수 소종방이 나당연합군 결성 이후에 금강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을 들렀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낙서지를 한 거죠. 그래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평제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평제탑.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거 황룡사 구층목탑은 어느 왕 때? 선덕여왕 때. 이건 언제예요?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은요. 의자왕 때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 당의 황제로부터도 상당히 좀 약간 무시를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첨성대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동여왕의 이제 문화 유물 선동여왕 때 이제 만들어진 제작된 건립된 문화 유물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가 첨성대예요. 자꾸 왕권이 약하다고 하니까 하늘과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는 이제 승려했던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갖고 구층으로 지으면은 아마도 누가? 주변에 아홉 개 국가가 조공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짓습니다. 황룡사는 우리가 진흥왕 때 지은 거고,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지은 거다. 분황사는 뭐냐면요. 이게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전탑을 모방했다. 이게 이제 딱 보면은 벽돌탑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쌓아 올린 것처럼 벽돌탑을 모방한 겁니다. 모방한 건데, 분황사 자체가 이게 선덕여왕 때 지은 거야. 이게 당나라 황제가 꽃그림을 보냈는데, 그리고 꽃그림과 함께 꽃 씨앗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동에 딱 보더니만, 야 이거 일단 향기가 없다. 씨앗을 심어봐라. 향기가 안 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향기가 안 난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아 이거 보니까 꽃이 있는데 나비가 없지 않냐. 나비는 향기가 나는 꽃이 항상 붙어있기 마련인데 없다 이거죠. 나 자꾸 향기 없다고 하고 자꾸 무시하는데 나 향기 있는 여자야, 형제. 나 향기 있는 황제야. 향기 분자. 우리 여성들이 분칠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기 나는 황제야 하면서 지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전석탑을 세웠다. 이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일단 요건 현존 최고고 요건 평제탑이라 불렀다. 요건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 자체가 이 백제 같은 이 두 탑의 양식 자체가 약간 재료는 석탑이죠. 우리가 석탑 그리고 있잖아. 근데 일단은 그 모양새가 약간 목탑의 어떤 모습이에요. 목탑의 모습인데 거기까지 안 봐도 되겠고 일단은 목탑의 양식이긴 한데 요건 현존 최고, 요건 평제탑이라 불렀던 탑이다. 자, 탑도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보시면은 요게 이제 통일신라 대표적인 탑 두 개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삼층석탑, 즉 석가탑이죠. 요게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가장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인 석가탑. 이중기단의 3층석탑. 여기 보면 이중기단의 기단이 기단입니다. 받침대요. 3층이죠. 하나, 둘, 3층. 요거는 이제 탑신부라 그래갖고 아니에요. 요거는 자, 그래서 3층석탑.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석탑이 아니고요. 약간 다른 형태 2형탑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다보탑. 바로 옆에서 있는 거죠. 이거 다 경주 불국사에 있는 거고요. 요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종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내가 붙여야 하면서 자신의 탑을 지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보다 높게 지을 수는 없잖아. 그 1층이에요, 대부분 다. 1층인데, 일단 팔각 원당으로 했고, 요렇게 1층으로, 아까 다른 형태로, 특이하게, 예, 이렇게 지은 게 바로 승탑입니다. 철감선사 탑이라고 했지만,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승탑.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다라는 거지. 선종사의 탑. 이거 언제 시기로 탄다면, 이거 시기로 한다면 언제? 신라 하대, 신라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잘, 제가 중요하다고 아까 별표. 이거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게 영광탑인데, 이거는 발해탑입니다. 발해. 이거 딱 보시면 알겠죠?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발해탑입니다. 발해 전탑인데요. 벽돌로 쌓아올린 탑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양식일까? 이거 잘 보셔야 돼. 당나라 양식, 당의 양식이에요. 당의 양식을 모방했다. 아까 봤죠? 제가 발해는 고구려 양식을 받아들이거나 일부를 받아들였고, 당의, 모방해서 이제 만든 그런 문화재들도 꽤 있다라는 건데, 요건 당나라 스타일입니다. 당나라 스타일. 당나라 스타일로 만든 발해탑입니다. 발해탑. 발해, 알겠죠?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불상 보면요. 자, 고구려 불상,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자, 이거 사진 보세요.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이거 뭐 내용 가지고 뭐 묻진 않아요. 사실 뭐 영가 7년명이라고 해갖고, 이게 사실 539년도에 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요 광배 뒷부, 이걸 광배라고 하는데, 요 광배 뒤에 뭐가 있냐면요. 제작 연도가 나와 있어요. 제작 연도가. 제작 연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 이게 언제 제작됐는지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최초, 가장 오래된 기념명 불상, 연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불상이에요. 이게 아마 뭐 천 개 정도가 제작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경북 의령에서 발견됐습니다. 의령에서 발견됐는데, 나머지 999개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마 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많이 갖고 왔대요. 쪽발이들이 많이 갖고 간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요, 백제미소라고 불렸던, 백제미소, 이거 좀 키워드, 백제미소. 요거는 기념명 불상.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기념명 불상입니다. 기념명 불상이고요. 요거는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 마해 열의 삼존불, 서산 마해 열의 삼존불, 이렇게 합니다. 마해는 갈마자에다가, 절벽의 자입니다. 절벽의 자. 그래서 절벽을 갈아서 만든,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던 불상인데, 세 분의 부처님이 지금 다란히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명을 백제 미소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경주 배동에 있습니다. 옛날에 배리라고 했는데, 리가 이제 동이 돼갖고, 배동에 있는 석조열의 삼존 입상입니다. 요게 다 경주 남산 지역에 각자 따로따로 있었는데, 모아보니까 똑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 그래서 지금 모아뒀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 두 개 정도만 잘 기억하고요. 모습만 잘 기억하고, 아, 이거 신라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잘 해볼까요? 요거. 지금 얘가 뭐냐면,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미륵보살, 미륵에 대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만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가자 튼다라고 하죠. 가자. 근데 이게 지금 딱 보면 어때요? 반가자를 틀었죠. 이렇게. 반가자. 오케이. 반가자. 반가자를 틀고 사유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반가사유상인데, 이게 삼국의 공통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뭔 뜻이냐면, 삼국시대 때는 미륵불이 막 유행을 해요. 우리 아까 통일신라 때는 아까 우리 원효라든가, 의상을 보면은 아미타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는 아미타 신앙이 좀 더 유행을 했다면, 삼국 때는 미륵불이 막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륵불이 삼국 공통으로 많이 제작이 돼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건 백제하고 신라 거밖에 없지만, 여기 많이 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요거 그래서 삼국의 불상이고, 요게 이제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일본에 전파합니다. 일본 전파. 일본에, 전파돼갖고, 영향을 줘요. 일본의 국보 1호가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우리는 주로 금동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목조로 만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요게 일본의 국보 1호가 됩니다. 자, 통일신라 불상 가볼까요? 석굴암 삼존불입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석굴암? 불국사 바로 옆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가장 전형적인 불상이죠. 가장 전형적인 불상, 통일신라 때 전형적인 불상,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 발해가 아까 뭐 소라든가 모피, 말이라든가 모피 같은 것들이 수출품인데, 불상도 수출품을 했죠. 이것도 고구려 양식을 받은 건데, 고구려 양식, 이것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구려 양식,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보는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 불상입니다. 요게 불상. 요게 바로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 좌 앉아 계신 불상. 요게 발해를 대표하는 불상. 발해 문제 나올 때 꼭 나와요. 우리 아까 발해 또 뭐 있어? 탑 중에 당의 영향을 받았던 게, 영광탑. 다음 중 발해의 유물이 아닌 것은 골라내거나, 아니면 다음 중 뭐 발해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하고, 이거 다음 중 이거 이 나라 이 국가의 유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찾는다면 이불병사상 매번 나오거든요. 잘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석조 보면 법조 삼사상 등 석등 소자상이 있는데, 뭐 됐고요, 넘어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만 좀 보면 되냐면, 발해 것만 좀 두 개 봅시다. 쌍산 석등 같은 경우는 이게 통일신라 건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거 두 개. 발해 석등이랑 발해.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발해 석등이에요. 뭐 석등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뭐 사찰에 가끔씩 어두울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등을 올려놓는 거죠. 등을 올려놓고 이제 사찰을 좀 밝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돌사다상. 딱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거, 이 발해. 그 문왕의 둘째 딸. 아까 둘째 딸. 굴식돌방무덤. 정해공주 묘에서 발굴된 겁니다. 알겠죠? 요거 역시 발해의 유물 두 가지 기억합시다. 뭐 어느 왕이니 누구니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이건 발해의 유물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제 대외교류 먼저 보겠습니다. 대외교류. 자, 대외교류는 가장 먼저 대외교류 했던 나라 본다면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이건 주로 지금 다 어디야?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예요.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장 먼저 일본과 교류했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신라 중에 누구였을까요? 제가 여긴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백제가 제일 먼저겠죠. 백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백제가 4세기 때 근초고황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한건 근초고황 때부터. 근초고황 때 알죠?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마한을 정복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했죠? 요서, 산두, 규슈 진출했다. 그 규슈 진출하면서 일본과 이제 교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일본과 교류하면서 이제 한자라든가 이 책을 보내준 거지. 자, 제가 여러분께 암기를 위해서 이런 거 얘기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읽기 전에는 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아직이 그런 거지. 아직이 갔는데, 야, 너희들 아직도 한자를 모르니? 글을 못 써? 일단 글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한자를 쓰는 거야. 자, 이제 글을 쓰면은, 쓸줄 알면, 그러게 이제 뭔지 알거 아니야. 한자를 이제 안다라는 거는, 한자 전파되는 건 글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한자,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책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되는 거야. 책 읽어라, 이거지. 한자가로 쓰잖니? 이제는 책 읽어, 이런 거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냐. 한자가로 쓰니? 책 읽어. 그래서 한자 다음에 천자문 논어 같은 건 전파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도 가르치는 거야. 좀더 불교. 성황 때 노리사치기로 하여금 불교 전파.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까요? 예. 불교, 일본의 문화 전파할 때마다 이거 두개 나옵니다, 항상. 그다음에 백제 가람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찰의 배치 양식이에요. 사찰의 이제 건축물의 배치 양식. 뭐 금당이라고 하는 대웅전 앞에 뭐 석탑을 두개 쌓니, 아니면 석탑을 하나 올리니, 석탑을 3개 올리니, 3개를 앞에다가 세우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찰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사찰의 어떤 배치 양식, 사찰 안에 있는 건축물의 배치 양식을 가람 양식이라는데, 요 일본의 그 배치 양식이 이제 백제 거라 이거죠. 자, 그다음 호류사 백제관왕사, 이름도 백제관왕사니까 백제 거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자, 제가 왜 이걸 먼저 하냐면, 그럼 고구려는 언제부터 그러면 일본과 교류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백제가 가장 먼저 일본하고 교류했다면서. 근데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서로 연결이 된게 언제부터예요? 7세기부터잖아. 그쵸? 6세기 때 이제 결국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용을 잃어버린 백제가 누구랑 손을 잡기 시작한다? 고구려 손을 잡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백제와 연결됐던 왜와도 교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 영향왕한테 주면 이제 누구 보내냐? 담징이에요. 담징. 그쵸? 이 사람 담징.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백제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백제하고 연결되면서, 왜 백제 고구려 돌궐로 이어진다면서요. 그때 이제 이 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하고 연결되면서 담징이, 보냈던 게 뭐냐면, 생각해볼까요? 백제가 뭐 전해줬습니까? 한자. 글을 보고 되니까 글자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책을 읽도록 해준 거야. 이제는 뭐 할까요? 써봐, 이런 거지. 써봐. 그러니까 종이와 먹을 전파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 쉽지 않을까요? 글부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책을 읽게 한 다음에 이제 직접 네가 써봐라 라고 하는 거야. 종이와 먹을 전파해 준다. 알겠죠? 종이와 먹을 전파해 주고.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당에다가 호류사라고 하는 금당에다가, 호류사란 사찰에 금당에다가 벽화도 그려주고 오고요. 자, 혜자는 선생님이었다. 승려 혜자인데, 요분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자 선생님 이러면서, 혜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하면서, 이분은 스승이었구나. 선생님이니까 스승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다카마쓰 고금벽화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일본 고고학자들, 일본 학자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그 벽화가 드디어 이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고구려 됐어. 이런 거죠. 고구려 벽화하고 똑같은 거야. 아는 거죠. 벽화 보는 순간, 누군지 아는 거야. 누구 영향 받은 거야? 고구려 영향 받은 거예요. 고구려 영향 받은, 수선이 고구려 벽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영향을 받은 게 이겁니다. 알겠죠? 혹시 착각해서 이제, 닭가만 우리는 지금 문화를 전파 받은 게 아니라, 일본에는 거의 문화 전파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전파해 주는 거예요. 자, 신라는 뭐, 어느 왕 때는 알수 없으나, 배 만드는 기술하고, 제방뚝, 축제가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제방뚝을 쌓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갖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연못을 만들기도 했었다. 원래는 신라의 연못 그랬는데, 그냥 지금 한인의 연못이라 불리는 연못을 만드는데 신라가 상당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야는 알다시피 가야 토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특히 뭐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가야 뭐 쇠퇴기 때, 그 가야인데 뭐 금강가야 쇠퇴기 때뭐 일본을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가야 멸망후에도 이제 일본을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가야의 세키토게, 일본의 세키토게 영향이 있었다. 가야 세키, 가야 세키 이러면서 가야 세키, 가야는 일본의 세키토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를 보면요. 무교와 불교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많이 영향이 있다. 학구 문화에 영향이 있다. 학구 문화. 근데 이때는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일본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에 영향이 있었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는 무슨 문화예요? 일본의 하쿠 문화에 영향이 있었다. 하쿠 문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아하, 그러세요. 아하. 알겠죠? 아하 하면 됩니다. 아하. 자, 화엄상을 전파하셨다면 심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으로 개창하신 분은 의상. 화엄종을 일본에 전파하는 사람은 심상. 일본에 화엄종 전파하는 분, 심상.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이 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심으로만 잘 보시고요. 가야는 뭐 토기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야세끼 하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파해 준거 한번 좀 정리해 볼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백제가 먼저 전파해 주고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게 수산리 고운벽하고요. 당연히 닭가마스 딱 봐도 어때요? 똑같죠, 생김새가. 그쵸? 이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일본이 우리 문화에 영향을 받았구나. 알겠죠? 이게 백제 간음상이고요. 오케이? 이게 토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야토기고, 이게 일본의 세기토기인데 상당히 유사하죠. 가야토기의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대 문화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쵸? 이제 고대가 정리했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쭉 갔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도, 그런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만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웬만한 문제면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끝냈고요.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다시 한번, 중세는 어디죠? 고려입니다. 자, 고려에서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